알몽입니다. 오늘 9월 12일 명절 전입니다. 하루 전날 군산에 왔어요. 군산에 왔는데 엄청 늦게 왔어요. 지금 시간이 7시 5분입니다 명절 전날이라 그러는데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막혀가지고 밤새도록 버스만 타다 왔습니다. 시간도 그렇지만 날씨를 보니까 너울 심하고 바람 엄청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기대 안 하고 군산에서 쭈꾸미 낚시하고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오물이고요. 유속도 굉장히 빨라요. 날씨는 흐리고 비 만조가 14시 33분 간조가 9시 3분입니다. 간조가 9시인데 지금 7시라서 만약에 쭈꾸미가 나온다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시간을 버렸어요. 와 엄청나다. 낚시할 수 없는 바람인데 이거. 자 장비는 그렇습니다. 모짜렐라 8초 그리고 이건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6.3:1 기어비 때문에 산 건데 29,600원 3만원이 조금 안 돼요. 채비 기둥줄은 이번엔 조금 하드하게 바꿨습니다. 5호가 아니고 모노라인 7호 채비는 2단 채비 해보려고요. 애기는 모짜르트 애기 싱커는 16호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날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너울이 이렇게 심한데 이거 나올까? 자 오늘 같은 날은 3자리 100마리 하기 진짜 힘든 날입니다. 낚시보드 안 날려요? 하나만 다르셔요 하나만 너무 날리네. 오 잡았어 히트. 아이고 자, 저도 한 마리 왔어요. 맨 릴링을 일정하게 똑같은 속도로 하나 뛰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감이 확 다르네. 안 달아도 되지 않나? 어? 아 직결? 직결 예예 예. 일단은 직결하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아이고 좀만 하네. 이건 뭐 크다. 누나 타임인데 아이씨. 바람이 이렇게 부니 이거. 자 그린 계열 나옵니다. 그린 계열 형님 그린 있어요? 그린 없어요? 내가 안 줄게. 오늘은 무조건 하나야. 이게 두 개 뭐 세 개 달았다가 큰일 났어요. 아 저 대구 외줄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이제 다른 조사님들은 오늘은 장판이다 그러시는데 동해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 너울이. 근데 또 가끔가다 나오는 거 보면 재밌고. 릴링을 같은 속도로. 어, 이게 아닌가? 이거 멈추시면 안 돼. 계속 감으셔야 돼, 계속. 똑같은 속도로. 그렇죠, 계속 똑같은 속도로. 엄청 크다. 형님, 망 없어요? 거기다 놓으면 도망가. 여기 진짜 얼음이 때문에. 형님, 줄 날린 것 같으면 바로 회수하셔서 다시 던지셔야 돼. 너울은 그래도 바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선수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땀은 땀은 나오네. 따박따박이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CR은 작아요. 아, 그린에 나옵니다. 뭐라는 거예요? 쭈꾸미 한 늦어지러 갔다. 줄은 막합사 0.6호 8합이라 조금 두껍습니다. 굳이 뭐 쭈꾸미 낚시에 8합사 이런 건 필요 없는데 눈에 띄는 게 이거더라고요. 오호. 자 조금만 감아주세요. 어? 그냥 풀렸네? 자 감으세요. 자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을 잡으니까 손맛이 좋은데요, 아주? 네? 사장님을 잡으니까 손맛이 좋은데요? 이야, 국화가 떨어지는 거 참. 얘 수온이 낮든, 염도가 낮든, 뭐가 낮은 거예요? 그죠? 와, 레이저에 나왔어, 레이저에. 왜 레이저에 나올까? 딴 거 바꾸지 말란 소리네. 좀만한 거네. 아이고 씨. 형님 왜 옮긴대요? 옮겨마자 나온다네. 바람이 엄청 세네요. 히트. 어, 또 크다. 2단 채비를 해도 윗바늘에 물긴 물거든요? 그거 느끼시려면 가끔가다 살짝 들어보시든가 아니면 저처럼 콩콩 찍으시든가 10cm 안 되게 콩콩콩콩 그러다가 무게감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그냥 챔질 한번 해보고. 형님은 낚싯대가 초리대가 굵은데 형님 손 감각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고추장을 잡으시네. 어? 고추장 레이저도 있으셨네. 두 개 해보시오. 어차피 형님 두 개 하시니까. 어? 추 여기 있어요? 이야, 이거 100마리는 커녕 50마리도 못 잡겠는데, 이거? 고추장이 나오네, 고추장. 우리 시청자님의 조언대로 고추장이 나오네. 진짜 바꿀까? 예? 안 나오니까. 진짜로 엄청 재미없네요. 비 오고 그러면 많이 나오기라도 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아. 쏟아지네요. 돈내고 들어갔네. 그래요. 맞아. 밤새도록 불편하게 의자에 앉아와서 돈 주고 눈나지라기도 비싼 비예요, 형님. 잘 만드셔야 돼요. 어, 비온다. 비 오고 바람 불고 돈 안 잡히고 돈 내고 비 맞고. 야, 이거 뭐 훅만 한 놈이 나오냐 진짜. 야, 넌 진짜 너무 적다. 거미다 거미. 비도 뭐 적게 온다고 그랬더니 이거 뭐 가랑비가 아니고 그냥 거의 폭우 직전이네.
형님 그냥 뭐 하나 드려요? 투명한 거예요. 웬일이래? 형님 이거 그냥 하얀색 이거 하나 드려? 백색 이거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이 쭈꾸미가 뭐라고. 많이 작네요. 큰 것도 좀 걸어 있고. 저 초콜릿 드세요. 좀 해보세요. 형님 애기로는 감당이 안 돼. 제 거 쓰시는 게 나. 이게 훅도 되게 날카롭고 형님. 아 이게 바늘이 날카로워가지고 손으로 에다가 탁 미끄러지면 피가 장난 아닌 게 나더라고. 너무 날카로우니까. 처음에 모차르트 애기가 이거보다 조금 미완성품이 출시가 됐는데 가격이 싸가지고 그걸 추천을 해서 그 영상을 한번 올렸어요. 그래서 컨택을 해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뭐라고 했지. 싼 거는 좋은데 품질 좀 제대로 좀 만들으시라고. 이제 바디 장축광 되고 훅이 엄청 날카로워지고 몸매가 조금 얄쌍해졌어요. 아, 그리고 좋다였구나. 예. 제가 목적했던 바는 이렇게 생긴 애기가 시중에 많이 풀렸는데 아 처음에 3,000원에 나왔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영상 올라가고 2,000원까지 떨어지고 여기서 이거 출시하면서 1,5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거 거기서 받아가지고 뭐 이벤트하고 이런 거보다는 여럿이 좀 혜택을 많이 누리려면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렇게 좀 머리를 쓰면 여럿이 저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70 30마리만 잡자. 비 또 와? 또 옵니다, 또 와. 아, 징글징글하다, 진짜. 비. 바람에 옷이 마를까 했더니 또 오네. 이건 소나기인데. 아이고, 이야. 너도 쭈꾸미냐? 형님, 쭈꾸미 드시는 거 좋아하시면 나중에 좀 드릴까요? 종일이 형님 그러시더라고. 형님께서 자존심 강하셔갖고 아 제가 좀 잡아드리면 되지 그랬더니 아 그 형님 자존심 강하셔갖고 준다고 하면 안 받으셔 그러시더라고. 해쭈꾸미가 맛있어요 형님. 월 해드셔도 맛있어요. 아 이거 호랑이 장가 제대로 가네 이거. 아 이거 햇빛 나면서 비가 이렇게 와.
간신히 간신히 잠겼다. 아, 저 멀리 던지면 안 되지. 아니, 이놈 해안들이 진짜. 와, 징글징글하네, 징글징글해. 자, 너울이 심할 때는, 내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좀 들어주고, 내가 위로 올라갈 때는 내려주고, 그래서 바닥을 잃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가끔 들어보시면 무게감 느껴지면 챔질. 작다. 엄청 작죠? 바닥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근데 오늘 활성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비바람 몰아치니까 활성도라고 말할 정도도 못되겠네. 끝나는 거는 진짜 딱 포기하면 그때가 끝나는 거예요. 200마리 물이고, 아, 2시가 다 돼가는데, 일단은 107마리입니다. 107마리인데, 한 120마리, 20마리도 좀 물인 것 같아요. 따박따박만 나와준다, 그냥. 어우, 근데, 너울이 너무 세. 환상을 초월해요. 자, 갈 때까지 파이팅 한번 해보고. 죄송합니다. 원래 형님 거의 막판에 아시더라고 다들. 그래서 또 오시는 거예요.
사람만장한 하루래요. 아침엔 아예 안 나오다가 해 쏟아지, 저 뭐야, 비 쏟아지면서 바람도 터지고 너울은 무슨 태풍 올 때처럼 터지고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나오더니 막판에 갈 때 되니까 늦으면 나와. 100마리 오버하려고 죽어라고 했더니 어깨 그때 데미지 먹은 거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이거 사람 잡는 거지. 자, 누나 포인트가 지났나요? 안 지났네요. 162개 38개만 잡자. 애기는 네. 모차르트 애기고 네. UV 랜턴이라고 햇볕처럼 이렇게 금방 충전시켜 주는 게 있어요. 저기 어? 이건 모차르트 애기요. 장축광 한번 축광시키면 네. 그 좀 오래 가요. 축광 시키는 게 UV 랜턴이고. 근데 이게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어서 많이 갖고 다녀야 돼. 지금은 컬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파란색. 끝난대요? 괜찮았어. 어, 벌써 들어갔어요? 네. 우리는 괜찮아. 괜찮아요. 갑자기 전화 오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형님 딱 감 잡으셨는데 그지? 어쩔 수 없죠 뭐. 잘 나오는데. 아, 높은 파고에서 그냥 놀다 갑니다. 아, 요거 잡았어요. 168마리. 군산 자체는 어급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챙기고